관련 연구 어떻게 조사하는지 얘기할게요. 먼저 그 관련 연구 조사할 때는 자신의 연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경우에는 이제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키워드를 추출해요. 자기 연구에서 예를 들면 한글 뭐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뭐그 언어 구현 뭐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이런 거 상관없죠 그쵸? 프리터 컴파일러 뭐 이런 키워드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구글 스콜라 하고 RISS, DBPR 이게 보통 한글이 나와 있는 건 여기가 좀 많은데요.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이거를 확보를 하는 거죠. 이제 PDF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추천하는 거는 50개 이상 이렇게 확보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건 아직 안 했는데 미리 좀 확인했었죠. 그 GitHub도 살펴보는 게 좋아요. GitHub에는 논문은 아니지만 그것도 같이 네. 살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요거 인용 부호를 기입했는데 요게 나중에 연구 아이디가 돼요. 그러니까 논문 아이디라고 생각해도 돼요. 논문은 연구 결과물 이런 거 아이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용 부호는 참고 문헌 목록의 번호하고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논문 쓸때또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고 일단 지금은 아이디가 필요하다.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그 사례인데요. 여기 오른쪽 여기까지 제가 네모로 하는 부분 다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쓰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관련 연구 논문 하나에 대해서 아니면 기터브 결과 하나에 대해서 이걸 하나 쓰는 게 핵심인데 아까 말한 그 아이디 있잖아요. 아이디를 여기다 적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논문 저자죠. 이 사람은 저자고. 그다음에 이거는 출판 연도인데요. 네. 연도라고 하는 거예요. 출판 연도인데 요거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 제가 예시한 거는 제목이 뭐냐면 상황 모델에 기반한 고유치와 고유벡터 개념 발달이라는 논문 제목입니다. 그거 제목을 하기 전에 먼저 한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아이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노트가 뭐냐면 속기사 노트인데요. 속기사 노트인데 손으로 쓰려면 요걸 출력해서 여기 지금 요 링크에 따라서 출력해서 쓰면 되고요. 그 속기사 노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잘안 보이는데 가운데가 그 유선학생 그 고등학교 때 수학 노트 보면 이렇게 줄 거져 있는 수학 노트 있잖아요. 네.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노트인데 이제 핵심은 여기는 그 논문 정보예요. 여기 이제 조사한 논문 정보고 그러니까 이 저자죠, 저자. 저자가 의견이고 여기는 내 의견이에요. 나. 그거를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조사 내용 요약이 이렇게 돼 있죠. 뭐 제목, 그다음에 문제, 결론. 이거 순서가 좀 다르죠. 문제하고 결론을 먼저 봐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는 서론이고 서론에 있는데 서론 보고 서론 볼때 답을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풀려고 했나? 그걸 이제 핵심 보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를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풀었나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해법은 이건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구체적 방법인데 이거는 본론에 보통 있어요. 서론하고 결론 제한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기법인데 기법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도구인데요, 도구. 근데 우리 전산하는 사람들은 도구 하면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 도구 생각하는데 다른 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뭐 설문조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례 연구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 보는 거지. 그다음에 토이가 이게 좋은 논문의 경우는 있어요. 좋은 논문의 경우에 있는데 없으면 이쪽에 쓰게 되겠죠. 거기 논문이 없으면. 왜냐하면 내가 그걸 토의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이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을 이렇게 조금 나타낼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서 시작하죠, 아이디? 네.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제목 적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목을 적고 여기 그 요것도 적어요. 이제 그 만약에 우리 학회 같으면 무슨 학회 나온 논문인지,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대학의 석사 논문이면 어느 대학의 무슨 학과 논문인지 이렇게 적어요. 네. 여기까지 쉽죠? 네.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서론을 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봐요. 문제 이걸 봐요. 근데 이게 잘쓴 논문에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 말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거기 문제 잘나 있으면 그걸 적는데, 그걸 내 말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그러면 여기 문제는 내가 풀려는 문제 있잖아요. 내가 풀려는 문제하고 얘를 관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우에는 그걸 이제 한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뭐, 이제 베이직,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풀려는 문제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문제를 한 거는 지금 한번 읽어보면 고유치하고 고유벡터에 대해서 뭐 이해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할 때 해법을 생각해요. 이거 결론을 보기 전에 이게 사실은 제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경우에는 뭐 메이플이나 매트랩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건 시각화거든요. 시각화였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서 이쪽으로 가서 얘가 한 결론을 봐요. 그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도구는 쓰지 않고 상황 모델을 설계하고, 상황 모델 설계하고, 토론 학습을 했어요. 그쵸? 이제 이게 우리 쪽에는 잘 이해가 안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면 이 사람이 살던 시대하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논문의 경우에는 상황 모델이라는 게 결국은 문제예요, 문제. 문제를 제시하고, 여기 자기네 재학생, 수학교육과 부전공 학생한테 토론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내 결론으로 오는 거죠. 내 문제는 원래 뭐였냐면, 이거를 상관관계 행렬하고 이거 시각화 응용을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좀더 쉽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들이 와닿는 모델, 와닿는 문제, 그 다음에 대상 학생을 좀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기법이 있으면 그걸 적는 거예요. 생각하는 아까 그 도구, 매트랩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으면 되는데, 없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없어. 없으면 건너뛰던데. 건너뛰고 다시 얘가 한 기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어요. 적고서, 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토론 실험을 이렇게 했구나. 본 다음에 얘가 이제 디스커션이라는 섹션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이게 보통 어디 있냐면 디스커션 섹션이 없으면 실험이나 실험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실험이나 실험 결과, 그 다음에 아니면 분석 이런 데 같이 있기도 해요. 그걸 이제 한번 보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그걸 적고.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얘가 분석한 건 뭐예요? 상황 모델이 적합한지는 어떻게 알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이나 벡터를 효과적으로 쉐이크업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얘가 그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적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주로 질문이야, 질문. 왜냐하면 얘가 해결을 한 건데 얘는 자기 문제 해결한 거죠. 내가 해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문제는 이게 적절히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는 시각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 상황 모델을 시각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행렬이나 벡터를 좀 시각화할 수 없을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 아이디 부여하는 거 내가 하죠. 나의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 페이지 하나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 있잖아요. 요거 하나 채우는 게그 관련 연구 하나에 대해서 딱 이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리을자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관련 연구의 이제 핵심은 질문이 핵심이에요, 질문. 왜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잖아. 그게 내 질문하고 다른 사람의 질문하고 연관시키고 내가 생각하는 해법하고 다른 사람의 해법하고 그걸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시작하기를 이쪽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일로 끝났잖아. 이쪽이 뭐냐면 내 거였잖아. 이쪽은 딴 사람이죠. 딴 사람 걸 보기 전에 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아이디 붙이고, 그다음에 얘 질문한 다음에 내 질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저번 부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논문 보는 게 수동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동적이 아니라 내걸 먼저 생각하면 능동적이 되거든, 사람이.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해요. 구체적인 정리 방법은 아이디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줄 있는 노트, 속기사 노트 활용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그 속기사 노트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제공하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걸 사용하든 간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적은 기록이든, 아니면 뭐, 타이핑한 기록이든,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좀 정리해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연구를 차근차근 좀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이걸 뭐 하나로 꼭 정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제 어떤 거는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거나 그런 거나 내가 일단 하나 본거 있잖아요. 하나 본 논문을 한 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약을 할때 이게 그냥 논문을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질문으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